쪄 먹어봐야 되겠어. 홍게 무한리필. 26개를 먹었죠. 봐, 어때? 와. 어? 봐봐. 자. 이게 야. 무슨 일이야? 호텔 이런 데 아니고 호텔이야, 호텔. 야, 야 건물도 새로 져가지고 삐걱번쩍 하잖아, 봐봐. 여기 왜 왔을까? 왜 오신 거예요? 진짜 화장실만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수하려고. 세수만 하고 나가려고. 그냥 입 딱 벌어지고. 아니면 그냥 와 여기만 쳐다보게 되고 회장님들이 나오는 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얼굴도 그래서 흠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돌고 이랬어요. 다시. 이게 뭐 있는 게. 우와 좋은 데인데? 앉아있어, 앉아있어. 호텔 안은 안 들어가겠죠? 아, 제가 며칠 전에 예약한 게 있거든요. 어? 네. 체크인을 한다고요? 체크인을 한다고요, 아, 진짜? 아, 해야죠. 아, 말도 안 돼. 당연히 체크해야죠. 어, 무슨 일이야? 뭔데? 아. 어? 스위트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미리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어머. 아니, 당첨됐어? 아유. 아, 기차 타고 잠동을 째고 왔는데 이런 데서는 좀 쉬고 그래야지. 어머머. 오늘 뭐 마지막 방송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때? 대박이다. 괜찮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와. 이 정도 클래스의 스위트룸은 가본 적도 본 적도 없고 이런 데를 오게 하려고 여태까지 돈을 좀 아껴가지고 여기에 다 몰빵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적응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럼 저희 여기서 다 같이 쉬는 겁니까? 여기서? 네. 아휴, 야, 누가 여기서 호텔에서 각자 방을 써야지 무슨? 왜? 각 방을 쓴다고요? 다려놓고 각자 계산하는 거 아니야? 월급에서 까는 거 아니야? 각방을 써야지 무슨 일이 없어. 다 같이 지내 호텔에서. 각방? 이 각방이 가능한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데? 아유 야야야. 야 니네 방 다른 데 해놨다. 각방이야? 야 정태하고. 아 왜 그래. 아 하나씩 준다고요? 말도 안 돼. 편하게 쉬어야지 편하게. 뭐 응모했네 보니까. 정태하고 성수.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씻고. 동호회도 2시 50분까지 1층에서 만난다. 1층에서 알겠습니다. 쫙 씻고 깨끗하게 세팅해갖고 직원들 호감도 한번 시켜주고 푹 자고 목욕도 했을 테고 정말 잘했어. 네. 이 거대한 호텔 안에 좋은 시설이 많으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여기는 이제 수영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다 있겠죠. 오? 야. 맛있어. 오, 무슨 약간 화장품 모델처럼. 야,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조금 꾸미고. 야, 1분 남았어, 1분. 빨리, 빨리 올라가, 빨리. 아니, 근데 어디 가시는데 그렇게 재촉하신 거예요? 가보면 알아, 가보면. 일로 와, 일로. 빨리 올라가, 빨리. 뭐 먹으러 가는 거예요? 어. 아니, 어딜 가? 어디 가는 거야? 야, 빨리 와, 빨리. 아니, 여기는 식사하는 데가 아닌데요. 이게 뭐예요? 뭐야? 번지점프야, 뭐야? 내가 준비한 거 아니가? 뭔데, 이게? 뭔데? 네? 내가 준비하는 거야, 봐봐. 이게 뭐예요? 갑자기 강의? 오늘 스페셜 트레이닝 클래스야. 에이, 사람아. 아이고, 단장님. 방을 잡았구나. 아, 일이 있었어. 특강을 잡으니까 방을 준 거야. 아, 그죠. 잠깐 쉬라고 방을 주죠. 아, 내가 이걸 놓쳤네. 강연을 하러 왔어. 어, 가자고. 야, 빨리 와. 지금 그럼 누굴 가르쳐야 돼요? 아, 이리 와봐. 누굴 가르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아, 많이 모셨네.
양치승 관장님 인기가. 와. 너무 싫어. 너무 당황스러워. 우리한테 뭐 먹을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이민을 해서 여기로 오게끔 다 이제 설계를 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아, 그래 의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까지 지원이 안 됐으니까 본인 돈으로 그렇죠. 한 거죠. 네. 네, 자 오늘 이제 강원도 X에서 방탄소년단진 또 성훈 또 진서연 등 이제 스타 담당 트레이너이신 바디스페이스의 이제 양치승 관장님의 수업이 있겠습니다. 오늘 그냥 즐겁게. 네. 그리고 저희 필라테스나 뭐 이런 담당하시는 원장 선생님 김동훈 원장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 직원 둘, 네, 김성수 트레이너, 한정태 트레이너. 사진 좀 바꿔라 이제 인간적으로 진짜. 자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제가 오늘 강의는 본인이 운동을 했을 때 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위주로 오늘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가 운동을 했을 때 자, 궁금하신 거 빨리 손 들어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사람이 상체가 또 발달이 되는 사람이 하체가 발달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나오실까요? 자, 그럼 어느 식으로 맞추고 싶으세요? 다리를 얇게. 다리를 얇게? 자, 다리를 얇게.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를 했을 때 어디부터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얼굴. 가슴. 얼굴. 자, 제일 먼저 빠지는 건 땀이 제일 많이 흐르는 데가 어디야? 얼굴이죠, 얼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가슴, 어깨, 팔, 그다음에 복근인 거예요. 근데 엉덩이, 허벅지까지 빼면 진짜 잘한 거야. 종아리까지 빼면 베스트인 거야. 우리가 흔히들 이런 하체를 빼려고 하면 이런 스쿼트나 런지 같은 거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잘 안 시켜요. 자, 이런 스쿼트, 자, 이런 런지, 그럼 피가 어느 쪽으로 몰려요? 하체로 몰리죠. 하체로 피가 몰린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돼? 더 발달하는 거죠. 상체의 운동을 많이 하시면 영양소가 이쪽으로 분배되고 그래서 이런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면서 퍼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하체가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좀 더뎌요, 사실. 우리 남자 직원들은 어떻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배울 수 있겠네. 네네. 오. 이해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자, 오늘 뭐 지금 말로 하고 계신데 이제는 시범은 보이겠죠? 시범은 못 보여요, 예. 네. 오늘 드디어 좀 운동하는 거 보지 않을까요? 저렇게 강의하고. 양 원장님 시범 보이면 절반 나갑니다. 어? 절반 나가요. 자. 전부 스탠드업 하실까요? 스탠드업 하실까요? 아, 실제 하는구나. 아, 보여주네, 보여주네. 직접 보여주네. 말로만 들으면 안 돼. 드디어 운동하는 거 한번 좀 봅시다. 자, 원장님. 네? 발목부터 좀 스트레칭 좀. 스트레칭 보여줘, 이러잖아. 아, 말만 진짜 하시네. 사람들이 다 기대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셔가지고 그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가르쳐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오른다리 이렇게 발가락 꺾어서 꾹 눌러주시고 상체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빠르게 갑니다. 하나, 세월이 둘. 많이 지나면 저런 AI가 나올 거예요.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 미래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데. 무릎을 구부려주시고 오른쪽 어깨 꾹 눌러주세요. 산이 진짜 예쁘네요. 그림 같아요. 갑자기 산이 예쁘네요. 네, 몸이 좀 풀리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거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푸시업이죠, 푸시업. 자. 조교 두 명 앞으로. 자, 시범 조교죠. 예. 아, 제 또 안 하시네. 비껴가진 않아요. 또 안 하시네. 또 관장님 또 안 하잖아요.
말만 하고 행동으로는 뭐 잠깐 뭐 깨닫깨닫 이렇게 막 그리고 절대 덤벨 안 들어요. 사장님 스타일. 왜냐면 어제하고 오늘 운동을 못했잖아요. 이 시범을 보면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하라고 보여준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너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그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니, 본인은 왜 안 하냐고. 다리 접어서 시작할까요? 자, 아주 간단해요. 자,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도 다 준비하세요. 준비. 숨을. 살짝 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50개만 해볼게요. 자, 아, 간단하게 준비. 50개라니. 트레이너 준비. 준비, 샷! 무릎을 접어서, 네. 간단하죠? 네. 지금 운동을 아예 안 한 분도 계실 텐데 저렇게 지옥의 훈련을 바로 강행하네요. 네, 아니, 저 이게 그래서 아주 간단한 운동을 하는 거야. 네, 이게 간단한 겁니까? 네, 50개가? 굉장히 간단한데 본인은 하나 안 하니까. 아, 슬슬 이제 나오네요. 안 남았어요. 30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빨리빨리 하세요. 손 옆으로 하고. 빨리 하세요. 좋아야죠. 간단한데 왜 이렇게 트이는 거지? 아니, 그래. 선수 씨도 힘들어하는데 일반 운동 안 하셨던 분이 할 수 있을까요? 야, 더 올라오셔야 돼요.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뭐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어나시고요. 우리 가볍게 15. 입고 왔어요. 자, 선배. 아, 쉬는 타임 없어요? 그냥 바로 갑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올려볼까요? 시작.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자, 20번만 해볼게요. 시작.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간단하죠? 아, 진짜 힘들잖아요. 저 보세요. 미소 보세요. 저희 트레이너들은 이제 운동을 할 때 인상을 쓰거나 운동이 많으니까 또 인상을 못 쓰겠다. 그러니까. 오래된 저 표정이죠. 저는 이제 실력 안 실리거든요. 저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운동은 항상 미소를 짓고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내 혼자만 여유 있어. 보통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면에서 보는 거하고 측면에서 보는 게 달라요. 자, 측면에서 20개만 볼게요. 시작! 20개, 20개. 20개. 그렇죠. 올라올 때 정확하게 팔의 각도를 맞춰서 뒤로. 자, 그러면 뒤에는 어떤 점? 뒤에서 어? 봤을 때 이 각도가 정확한 동작이 나와야지 정확한 거지. 뒤로 돌아서 볼게요. 가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자, 간단하게 20개만 하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양 관장님 강연은 혼자 절대 안 하겠다. 본인이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직원들 훈련시키러 온 거네. 맞아, 맞아. 전에 이제 운동 못하니까. 훈련 겸, 이렇게 다, 이렇게 강의 겸. 그거 보세요. 저희 트레이너는 항상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인상 쓰거나 네, 표정이 변하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자, 그러면 네, 준비, 샷! 모아야 돼, 모아야 돼,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 모아야 돼요. 그렇죠. 어우, 잘하네요. 야, 뒤에 두 줄 뭐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이쪽 카메라 다 찍고 있어요. 네? 힘들어요. 안 돼요? 힘들죠. 아까 보면 뭐라 그랬어? 이게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위로. 이렇게 가야죠. 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더 뒤로 가야 돼요. 더 뒤로. 완전 일자. 옆에서 봤을 때 완전 일자. 어떻게 해? 그렇죠.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다 100개 한 것 같은데. 올리면 안 돼. 올리면 안 돼요. 힘내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쉬면 안 돼. 운동 같이 해줘야지. 빨리 빨리. 빨리 같이 해줘야 돼요. 자, 힘내고 힘내고. 더 올려야 돼. 머리보다 더 올려야 돼. 옆으로. 들어서. 오, 나간다 나간다. 뭐야? 도망간다. 어디 가는 거야? 도망간다. 양 사장님한테 가서 멱살 잡는 거 아니야? 밖으로 나가는 거 오른쪽인데. 때리는 거 아니야 막. 그렇죠. 너 왜 왔어? 너 왜 왔어? 어? 자세가 저 잘못된 것 같아요. 어? 자세가 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너 다시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잘한다, 전태. 아, 머리 좋다. 전태 잘한다. 참아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 자, 그대로, 그대로. 앞으로. A자로. 야, 아, 이제 욕하면서 담는구나. 그렇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던질라면 안 돼요. 아, 놓쳤어.
어? 지금 이런 방법이 있었네. 잡아줘야죠. 네. 그거는 저희가 자세를 잡아드린 거는 트레이너로서의 자세입니다. 절대 핑계가 아니라 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못 참겠더라고요, 앞에서. 이상하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바로 달려나갔죠. 아, 머리 좋아. 이제 요령이 좀 생겼네요. 그리고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오래 설명해 주시네. 네, 살짝 다 자, 우리 동호 원장님이 앞에서 스트레칭으로 풀어줄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앞에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오른발을 앞쪽으로 뻗고 뒤꿈치를 바닥에 내려주세요. 반대발은 발가락 45도. 아, 설마. 안 맞아. 설마. 야, 그거 앞에다 놔드려, 그거 앞에다가. 그거 앞에다 놔드려. 그 앞에다 놔드려, 천천히. 여기. 앞에다.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마시고 바닥을 보세요, 바닥에 뭐가 있는지. 왜 사장님인지 알 것 같아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광고를 때려버리시니까. 옛날부터 자기 홍보 잘했다고, 잘한다고, 그렇게. 근데 저 강원도까지 가서 아니, 서울 회사, 있잖아요. 회사가 저희지 집, 네. 집이 서울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하여튼 굶어 죽지는 않겠다, 모두. 네. 마지막에는요, 종이를 중간에 둔 상태에서 트라이앵글로 손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왜 움직였어? 자, 종이를 바라보시면서 고개가 이렇게 박히면 안 돼요. 위에 줄부터 천천히 읽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지상 1층, 지상 1층, 24시간 폭톤, 월 3만 원, 2시간 무료 주차, 어느도 소용없어요, 올 수 있어요. 5, 6, 7, 네, 더 읽어주세요, 밑에. 기부 필라테스 한 달 10만 원. 왜 웃고? 자, 계속해서 전화번호가 쓰여져.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고기가 너무 좋다 그래갖고. 아, 고깃집 드디어 왔네요. 네, 골라서 자료 가면 되죠? 여기도 느낌이 약간 부패식 느낌인데요? 맞아, 이거 무한리필 아니죠? 어? 무한리필 아니잖습니까? 가득대를 봐, 가득대를. 이거는 무한리필? 이걸로 먹을 수 있어. 아니네. 3만 9천 4만. 우와! 이것도 주식집에서 주는 거구나. 아유, 아니죠. 이건 제가 입금 받았으니까. 네, 써본 거예요. 개인 카드로? 그럼요. 그럼요. 지금 특불 하는데요? 네. 가격이 엄청나게 나갈 텐데. 그럼, 야, 니네 오늘 고생했잖아. 와. 얘도 먹어줘야지. 돈 많이 들어왔는데? 와, 고기 좋다.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장난 아니다.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으십니까? 아니, 말을 떨어. 거기다 둬. 이런 고기 처음 먹어. 우와, 우와, 우와. 아, 나 홍대는 처음 먹어요, 홍대. 진짜? 네. 덮밥! 이렇게. 와, 진짜 오늘 처음 한 게 많아. 엄청 많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직원들에게 참 좋은 경험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 될 친구들이라서 제 모습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면서 정말 좋은 관장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니,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성찰을 다 해버리면 어떡해. 좀 천천히 하라고. 아니, 성찰을 해도 뭐라고 그러면. 아무튼. 난 걱정되네. 내 자리가 걱정돼. 내 자리가 걱정되네. 여기 체크살이네, 체크살. 여기 체크살. 이거 가격 봐봐요. 여기 12만 원? 12만 300 원. 얼마를 드시려고 그래? 한 덩어리에 얼마씩인 거예요? 3만 원. 한입 먹으면은. 요거 하나에 3만 원이니까 요거 한 입에 만 원씩 먹는 거야. 그 정도 먹어줘야지. 708g에 12만 300 원이야. 많이 먹어. 야, 이런 부경을 물어보네. 내가 얘기했잖아, 올해부터 내가 달라지겠다고. 와, 진짜 확 달라지신 것 같아. 너무 변해서. 사람이 확 달라져야지 제 맛이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양 리치. 리치입니다, 리치. 그렇지. 많이 변했네. 주차장에서 대준 거 아니야? 나가면서 돈 거둘까 봐 무서운데.
진짜 맛있겠다. 자, 이거 먹어봐 이제. 자, 이거. 소금을 이렇게 풀어서.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여유 있고 표정 밝은 식사를 보네요. 일단 동훈 원장이 장갑 안 꼈잖아. 어? 왜 또 장갑 안 꼈지? 서두르지 않잖아, 서두르지 않잖아. 손으로 안 모아도 네. 되니까. 이 무한리 필집 같은 경우는 싼 대신에 시간 제한이 있어서 대화도 없고 여유도 없이 그냥 대화가 필요 없이 바빴는데 여유가 있네. 먹어야 되잖아. 여유는 여유가 있었어. 진짜 부드러운가 보다. 아, 맛있겠다. 넣어. 나 저런 표정을 처음 봐. 어, 자주 사먹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와, 이러다가 이제 다른 고기 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입이 고급이 돼가지고. 그럴 때는 전국 사방에 무한리 필집이 쎄고 쎘다. 요즘 매출 괜찮나 모르겠네. 그런 데 가서 또 먹으면 또 맛이 또 바뀌고 바뀌고 더 맛있고 또 맛이 있다니까. 응? 그러면 이제 다시 가자는 거죠, 무한리 필로? 당분간 이런 일 없다는 얘기죠. 왜 먹어? 아니, 저는, 두 장면. 아, 역시, 빠르네, 빨라. 내가 올해는 니네 소원들을 하나씩 들어줄 테니까. 정말요? 한번 얘기 한번 해봐봐. 아,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맞았네, 보니까. 저희 체육관에 그 고장나가는 물품들을 조금 바꾸는 건조기라든가. 아, 세탁기라든가 부족한 것들 앞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는? 전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점을 뭐 새로 오픈한다든가. 예. 그런 거? 한두 달 막 거기서 막 고생하고 공사 뭐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다 와서. 저희를 위한 일이니까 기꺼이 한번 바치겠습니다. 이거 사준 거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무한리 필집에서 야 공사 시작이다 그러면 그룹웨이랑 같이 일하는 게 힘듭니다. 막 그룹웨이랑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확실히? 지금 마음은 변화 없습니다. 아, 벌써 다 먹었어? 네. 내가 동훈이는 안 물어보잖아 내가. 왜 안 물어보세요? 아니 너 해외 보내주세요 이럴 거 봐. 아, 브라질에 있는 삼바 페스티벌 꼭 가고 싶어요. 수업의 퀄리티를 위해서 워크숍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이런 수업 분위기를 보러 가거나 그런 게 많거든요. 어, 돈 많이 들겠네. 해외 무한 리필집 있나요? 맞아요. 저희 이제 다른 나라의 지점도 확장시켜야 하고. 다 공유하는 거야? 네. 오. 좋았어, 오케이. 어, 그래? 해외 연수하고 간다고요? 복권 맞았다. 그래, 뭐가 있다. 어, 뭐 맞았어. 그러면 얘네들도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저희는 어떤 걸 들어드리면 되나요? 이제 4월 달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예. 대회 있죠, 4월에. 만약에 니네들이 체급 우승을 하면 동훈이 이제 그랑프리를 하면 내가 또 소원을 들어줄게. 뭐 어렵지 않잖아, 사실. 현실 가능한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했을 때 해외도 가고 그렇지. 하는 겁니까? 그럼, 그럼. 세탁기도 받고. 그럼, 그럼.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도 뭐 항상 1등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진짜? 그랑프리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보려고요. 제
대회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이 친구들한테 더 좋은 것들이에요. 왜냐면 대회 우승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지 제가 1등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갖는 거죠. 무한리 필이 아니기 때문에 돈 엄청 났을 것 같은데. 아, 아까 하나에 막 10만 원 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맞아, 맞아.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55만 100원 나왔어요. 아, 그래도 저 강원도에서 저렇게 먹으니까 저 정도 나온 거예요. 그렇지, 이거 강남이었으면. 네, 서울에서 먹었으면 저 훨씬 많이 나왔죠. 네, 100만 원 나왔네. 네. 싸게 나왔네요. 근데 죄송한데 이거 100원은 안 깎아주나요? 깎아드리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딱 끊어주는 게 좋아서. 와, 55만 100원. 아, 그래도 100원 깎았어, 100원 깎았어. 자, 그러면 2두부터 하자. 해서 웜업으로 20kg 들어가. 시작해. 두툼한 팔이 사실 남자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팔 라인을 좀 만든 거 있어. 팔꿈치 들지 말고 해. 그냥. 그렇지. 천천히. 다시. 꽉. 아까 본인은 안 하시죠? 천천히. 양과장은 입 근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여기 단단하죠, 입은. 몸이 많이 좋아서. 야, 빨리 안 와? 뭐 자꾸 느려? 빨리빨리 안 오고, 씨. 컬해, 컬. 누워서 컬을 하라고요? 그 운동을 하라고. 권장님, 근데 화내시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된다고? 네. 뭔 헛소리야? 권장님, 하디 씨 연예인이잖아요. 하디 씨 연예인이잖아요. 설마 하디 씨 연예인상. 네, 우리 연예인 잡는 트레이너. 양과장님. 하지 씨 연예인이니까 이제 화내면 안 돼요. 본인의 행동 조심해. 이미지 생각해야죠. 뭔 공인이야. 난 체육관 관장이야. 필요 없어. 해봐. 관장님. 왜? 운동할 때 재밌게 해주시면 안 돼요? 재밌게 해달라고? 관장님, 하디 슈 연예인. 손목 꺾어. 들어. 손목 꺾어. 들어. 뭐 이렇게 할까? 역시 하디 슈 연예인 같으세요. 하디 슈 연예인은 역시 달라요. 역시. 다음엔 최우수입니다. 운동을 장담하는 게 여기서 하는 게 답이야. 좋았네, 그래도 저런말. 상을 하나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기분 좋아해 주게. 관장님이 즐거워하시니까. 방송계 진출하면 강화 태워드려야죠. 바로 보내드리죠. 네. KBS 연예대상 쇼 오락부문 최우수상. 사장님 귀는 당당히 귀, 양치승 씨. 김숙 씨는 따지는 거예요? 왜 나가, 왜 봤냐고? 소각지 네 그게 아니고 너무 놀래서 한 거야, 놀래서. 아, 그런 거죠? 네. 네가 왜 봤냐, 네가 왜 봐도 네가. 네가 왜 봐도. 네가 아니라니까. 갑자기 말하세요, 네가 왜 이거. 저거. 시작. 뭐야? 아니, 고객 상담 전화인데. 회원 받고 있잖아요. 네. 리버스야, 리버스. 리버스. 리버스를 끌게. 3개월 하시면 15만 원이시고요. 6개월 하시면 24만 원, 1년 하시면. 10. 아이고. 와. 야, 뭔 전화 이렇게 많이 와? 진짜 회원 많이 오나 보다. 저희가 이제 운동하게 되면 전화를 저 핸드폰으로 돌려놔요. 근데 이제 오늘 특히 운동할 때 전화가 유독 진짜 상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성수 씨도 직원 분도 회원이 많아졌다면서요? 아, 네, 많아졌어요. 네, 많아졌어요. 모든 선생님이 다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좀 한번 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만간 이 근처에 또 확인하는 집들이 있어서. 아, 여기도 무한리필이요? 여기도 좀 무한리필을 잡고 있어서. 아니, 저 11시 수업 있어.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하다가 빨리 해.
아니 저도 수업 있어가지고 수업 준비 가고 있습니다. 아 대회 두 달 전이라 지금. 야 근데 니네 오늘 수업 많아졌어? 요새 많아졌습니다. 요즘 많아졌어? 예. 그래서 좀 더 인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난 더 뽑아야 돼. 더 뽑아야 되네요. 사실 네 명 가지고 좀 무리가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게다가 24시간. 우와. 전날에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바쁜 게 이제 저한테까지 몰려오고 또 그 상황에서 또 수업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뭐 센터도 봐야 하고 상담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로 다 겹치다 보니까 요새 되게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진짜 직원 뽑아주시면 안 돼요? 직원을 더 뽑아줘야 될 것 같아요. 반장 잘 들으라고. 네. 저게 그 손님이 많이 온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 사람 더 먹여 살려라 이 소리야. 아~ 그러니까 사람 많이 뽑아가지고. 네. 아 뽑을 생각이 없는데 지금? 뽑아야지. 지금 동훈 씨도 그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근데 우리 진짜 직원 뽑아주시면 안 돼요? 직원 좀 뽑아주십시오. 덮여. 네 직원을 더 뽑아야 될 이유가 있어? 수업을 하면 전화가 오고 전화를 받으면 청소를 해야 하고 청소를 하고 있어도 상담이 오고 2중, 3중으로 겹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호인은? 넌 청소도 일도 안 하잖아. 바로 올라오라고 해서 청소 안 하고 올랐잖아. 역시 대단해. 아! 거봐. 역시 대단해. 아! 거봐. 네가 지금 거짓말하니까 떨어져서 맞은 거 아니야. 아우 유치해. 표정은? 아픈 게 지금 온 거야? 아까 떨어졌는데. 뭘 뭐예요? 역시야 대단해. 아. 역시야 대단해. 아. 아. 어? 아. 진담은 누구? 내 직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니네들은? 예, 요새 밥도 많이 먹을 시즌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네요.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여기서 제일 한가한 사람은 양과장님이죠. 네, 네. 입만 아프죠. 다른 직원들은 제일 바쁜데. 야, 정리하고. 예. 이동해. 이륙이야. 일 너무 많아.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탁기 탈수가 원래 돼야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멈춰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 해보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양심없네. 아, 저런 것도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거든 것 같아. 세탁기들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진짜 일이 많구나. 아, 이게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빨리 인원을 뽑아서 충원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어, 진짜 뽑는다. 네. 면접을 옥상에서. 어, 많은 분들이 지원할 것 같은데요? 아유, 이렇게 쌀쌀하네. 너무 추워요, 관장님. 야, 이런 극한 속에서 면접을 봐야 되는 거야, 앉아. 이렇게 추운 데서 면접 보는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할까요? 바로 그런 면을 보는 거야.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죠. 체육관이 저 정도 온도일 것이다. 아. 이거는 외부가 아니라 실내다. 네. 어, 이런 데서도 면접을 보는데 정말 꿋꿋하게 난 여기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죠? 우린 또 한 번 들어오면 오랫동안 있는 친구들이 필요한 거잖아,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 끝까지 같이 갈 친구들이 그러니까, 필요해요. 가족 같은 그러니까. 그런 직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트레이너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경력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회원들을 뭐 가르칠 때 정말 마음 쪽으로 가르치는지 아니면 돈으로 보는 건지.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직원을 뽑는 거예요? 처음부터 트레이너는 좀 그렇고 견습 부분.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 트레이너들보다는 약간 밑에 직원들을 뽑고 있는 겁니다. 아. 이번에 몇 명 들어옵니까? 안 뽑을 수도 있어요. 아, 안 뽑았다 해서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희 지원자가 좀 많네요. 지금 이번에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친구 4명?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오늘만 봤는데. 아, 저분. 그 BCG인 게 훈련 좀 잘하는 데 없냐? 네, 이거 동생들이나 뭐 선배들 중에. 아, 이분이 단순히 회원은 아니신가 봐요. 네. 예전부터 저희 센터에서 수업도 했고. 네. 제가 원포인트 레슨도 가르쳐 준 제자 겸 뭐 여러 가지죠. 복합적인.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용식이 아니야? 앉아, 앉아, 앉아. 용식이. 이야, 또 용식이가. 나 용식이가 여기 지원한 줄 몰랐어. 네네네. 마케팅이 저거구나. 전공이죠. 전공이구나. 그러면 우리 체육관 마케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홍보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우린 이런 사람이 마케팅 해줄 사람도 필요한데. 제가 홍콩에서 했던 것도 사실 이제 한국식 피트니스 스타일의 컨셉이었는데 제가 다 마케팅 촬영이랑 계획 짜고 플랜 짜고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SNS 보면 체육관 홍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여기서 4명 중에 제일 몸 좋지 않아요, 저분이? 여기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대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아니, 왼쪽이 뽑는 사람이고 세 명이 지원자인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네, 혹시요. 네네. 체육관 홍보할 때 전단지도 돌리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홍콩에서도 했었고요. 헬스장 홍보에 전단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청소 잘 하시나요? 청소의 기본은 화장실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와, 완벽하네, 이분. 화장실 좀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어디 가나 화장실부터 봐요. 그래 요즘에 세상이 좋지 않습니까? 업체 불러서 제가 사비로인데 업체 불러서 제가 사비로인데 업체? 그럼 안 돼. 위험한 마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어떻게? 아, 저기서 걸리네.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볼게. 네. 근데 이제 저런 친구들이 이제 어디 소속이나 트레이너를 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용식이는 이제 같이 일해보고 싶긴 한데 나중에 새로운 센터가 생기면 그때나 매니저급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낫죠. 경력으로 보면은 우리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력도 나이도 이제 뭐 지금 몸은 그런... 뭐 우리 양 과장님보다 훨씬 좋고 훨씬 좋죠. 네. 비교가 안 되죠. 네. 다음 들어오세요. 다음 들어오시오. 어휴, 안녕하세요. 성혜다. 누구야?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누구야? 야. 회원이신가 봐. 다 알잖아. 다른 분. 다른 분. 실물이 낫죠? 누구야? 머리가 달라졌네. 머리 스타일만 다른 거죠? 대학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 선배. 이건 무용과예요? 연극과. 오. 몇 학번이에요? 앉아서 인사해? 몇 학번이에요? 일사학번입니다. 일사요? 예. 와. 물어보고. 아, 예. 혹시 선배님 지원하시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원래 관장님한테 PT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PT 받아 도망갔어. 네. 다시 일하면서 좀 최선 감량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트레이너가 필요한 거지 감량을 하는 거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그냥 PT를 받으러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너 내가 볼 때 공짜로 운동하려고 일부러 지금 이거 한 거야, 너는. 돈 월급도 줘. 하루 종일 놀아. 혹시 전화 상담은 잘 하시나요? 아유, 잘할 것 같아. 홍보대 있지. 홍보도 자신 있으신가요? 근데 홍보 기가 막히게 하죠. 아니, 또 우리가 트레이너를 하는데 난 솔직히 상해는 인포하고 이쪽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친구야. 아, 되게 싹싹한 것 같아요. 상담.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어. 들어가. 네. 됐어. 수고하십시오. 네. 그래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은주. 안녕하십니까. 다 아는 분들이죠. 아, 그리고 또 은주. 네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은주가 얼마나 됐지? 지금. 관장님이랑 운동한 지 2년 조금 넘었어요. 2년 좀 넘었지. 네. 아우, 뭐 그냥. 아, 다 대회 출신이시구나. 지원한 동기가 정확히 근데 은주는 뭐야? 관장님 밑에서 그래도 뭐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배운 것 같은데 좋은 기운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처럼 또 다른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는 휴가가 어떻게 되나요? 아하. 휴가? 네. 휴가는 뭐 기간은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네. 본인이 가고 싶을 때 트레이너들하고 조율해서 그 시간대를 맞춰서 가면 돼. 가도 돼요? 그렇게?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처음 들으시는 얘기가. 그러면 만약에 제가 채용이 되면 처음은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그리고 뭐 수습 기간을 그렇지. 갖고. 3개월 있다가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죠. 왜냐면 아 이쪽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 사실은. 네네.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통한 다음에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겠지. 아 그럼 주 몇 칠 근무인가요? 주 5일. 주 5일이요? 주 5일. 주 5일. 주 5일? 주 5일 아니잖아요. 주 5일. 아, 몇 시간? 8시간. 아, 하루에? 8시간이요? 저분들은 주 7일이잖아요. 아니, 저 친구들은 그만큼 능력이 되고 또 네. 그만큼 돈을 벌어가니까. 아, 개인 PT를 하니까. 개인 PT를 하니까. 아, 시간이. 만약에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 수당이 따로 나오지? 그럼 따로 나오지. 오. 복지에 굉장히 완벽하네요. 근데 다들 처음 듣는 얘기 같죠? 자, 다음 들어오라고. 다음 들어와 주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준.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혹시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배우 활동 계속 하고 있고요. 배우분이시대요. 이제 배우 활동하는 게 작품이 계속 있을 수는 없고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생활고나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안정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운동도 하고 싶고 관장님도 좋아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본인이 뭐 어필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저는 근데 어필해보고. 오디션을 본다라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 아 그럼 준비한 게 있어. 보여주세요. 아, 그러니까. H.O.T. 아니 뭐 아니, 옥상에서 뭐 하는 거야? 저기 뭐 무슨 일이야? 제가 여태까지 트레이너들 면접을 볼 때 정장을 입고 오는 친구들이 사실 되게 드물었어요. 트레이너는 그냥 뭐 와서 그냥 면접 봐도 된다는 생각으로 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슬리퍼 그냥 끌고 오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아요. 체육복 입고 오거나 네, 반바지 입고. 인소매 입고 오거나. 네. 네. 그 친구들은 이런 그 일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죠. 내 평생 직업도 아니고 뭐 나도 뭐 내가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보다는 저렇게 정말 적극적이고 다 적극적이면 좋은데 네, 저게 저기 이런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그런 근데 처음 보는데도 저 정도의 끼를 갖고 있다는 거는 네네. 어필할 수 있죠. 에너지가 되긴 하겠네요. 네, 저런 친구들이 사실 체육관 트레이너는 최고입니다. 그래요? 네, 최고야. 아이돌 대표 우리 김 대표님은 면접 진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직원이 뭐 100명이 넘어가니까. 네. 이런, 이렇게 준비된 그런 면접자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아. 일단 간절함이 보이고. 너무 좋아. 아, 근데 체력은 좋으시네. 우와. 어우야. 아니 뭐야 이게 갑자기. 연습 많이 해오신 것 같긴 한데.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잘하시죠. 이 체육관에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저 진짜 맞는 거 같다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고 지금. 간절하거든요. 아, 동훈 씨 억지로 입시는 녀석인데. 나 같으면 뽑겠다. 나 같으면 뽑겠다. 뽑아요? 아, 선생님 뽑습니까? 아니, 손님들을 즐겁게 해줄 거 아니야. 아, 맞아요, 맞아요. 아예 앞에서 저렇게 조금만 스텝만 밟아도 귀엽잖아. 그러니까 손님이 좋아하겠는데? 야, 여기서 보기 아까운 공연이 그러니까. 사실 무대를 하셨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뭐 궁금한 거나 이렇게 뭐 질문사항 같은 거 있어? 밥은? 주시나요? 밥은 또 기가 막히게 주죠. 아, 하필 저렇게 저기 숨을 몰아쉬면서 밥은 주냐는 얘기라니까 거의 저렇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배고프면 한 때나 먹으면 되고. 아 네. 그다음에 뭐 월급이 나가면 그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직원들을 위한 그 복지에 대해서. 우리 복지? 우리 복지는 뭐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근무 시간 자체에 운동하는 게 가능하지. 그리고 운동한 시간에 내가 트레이닝을 또 해줘.
내가 밥 먹을 때 다 같이 밥 먹는 거? 아유, 저도 이 아유, 저 아무튼 고생 많이 했고 좀 기다리면 다 같이 한번 얘기할 시간을 갖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일단은 유산소는 네. 합격인 것 같아요. 이거 춤추는 거 보니까. 그렇죠. 태원량은 아니 근데 어떤 몸이라도 상관없어요. 6개월 안에는 아, 무조건 몸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트레이너가 되겠다고 가도 받아줘요? 네.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이 몸에? 트레이너를 하겠다는 소리는 나도 몸을 만들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저 양관장님 저 입으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저요. 아니. 저는 들어, 입으로 뭐해? 들어. 저는 입으로 하진 않아요. 여태 본 게 뭐예요 그럼? 여태 본 게 입으로 한 거. 입으로 하셨네. 무슨 일이야 이게? 내가 안 받는 줄 알면 바로 실패한다. 아 조금 힘들면 어떤 거 억제를 시킨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전화 상담을 잡고 이 접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 체육관에 두기 아까울 정도로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준비해오고 지금 뭐 결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좀 말하기도 좀 그렇고 저런 방식도 되게 특이하다. 다 모아놓고 뽑는 그리고 은주는 오랫동안 봐왔고 운동도 또 오랫동안 했고 또 대회도 나가봤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여기랑 굉장히 조건이 맞고 지금 은주 같은 친구가 여기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그래서 은주는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야. 와.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진다. 좋겠다. 같이 우리랑 일을 하고 축하하고 축하하고 더블 아 다 괜찮은데 아, 좋았는데, 예 윤주인도 같이 일하는 걸로 해서 윤주인도 같이 일하는 걸로 해서 아무튼 두 분은 합격하셨습니다. 일단 같이 일하는 걸로 배우나 그런 약간 저런 친구들이 맞죠. 저희 체육관에 은근히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네. 이름 잘 모르고 그 전에 뭐 우빈, 김우빈이나 뭐 성훈이나 이런 친구들 다 힘들게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 다 너무 잘 돼서 좋은 것처럼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꿈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안 되게 감동적인 거죠. 신입사원 들어왔으니까.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주는 뭐 먹고 싶어? 저 상 들고 있는 거 봐. 저 하디슈 예능인상 저거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들고 있는 거야? 자랑하려고? 어디 사람 많이 있는 곳은 항상 들고 다니. 아우, 창피해. 은주는 뭐 먹고 싶어? 저 떡볶이 먹고 싶어요. 떡볶이? 네. 제가 좋아하는 맛집이어서 그냥 관장님이랑 선생님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떡볶이가 좀 싸게 먹히긴 하는데 떡볶이 먹어. 고기가 고기도 한식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아 저는 떡볶이 제일 좋아해서 진짜로? 떡볶이면 괜찮아요. 아, 네. 말하는 게 더 좋잖아요. 떡볶이 먹겠다고. 떡볶이라는 게 맛있기도 하지만 배도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저렴한 편이고 가성비. 그래서 저한테는 딱이었죠. 권장님 그럼 소고기가 아니니까 떡볶이니까 12분 이상 먹어도 돼요? 아니, 떡볶이니까 30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진짜요? 아우 통 큰 척 먹어야지. 원래는 소고기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떡볶이를 얘기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도 된다고 해서 또 좋았어요. 와.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어디 갈지 궁금하다. 와, 여기 없으셨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 주차장이요? 넓은데요, 떡볶이. 떡볶이 집이 주차장이. 여기 주차장이 너무 좋아요. 되게 멋지다. 떡볶이를 몇 그릇을 판 거야? 뭐야? 여기 어디야?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여기에요. 떡볶이 집이 왜 이렇게 보급스러워? 되게 좋아한대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떡볶이가 아닌가 보다. 아, 무슨 금 들어간 떡볶이인가?
궁중 떡볶이 아니에요? 고기 들어간 거? 저는 떡볶이집이 아니고 무슨 카페인 줄 알았어요. 너무 고급스럽게 돼 있어갖고. 아, 뭔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레스토랑 같기도 하고 처음 들어왔을 때 포크로 떡을 찍어서 칼로 썰어 먹어야 되나 이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공기가 달라짐을 느꼈고 앞으로 은주 씨랑 더 친하게 지내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숟가락도 이거 되게 야, 숟가락을 보고 있어. 딱 저한테 맞는 사이즈예요. 메뉴판. 메뉴판 좀 주세요. 메뉴판 어디서 시키는 거야? 그래도 은주 씨 때문에 좋은 데 와서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여기 떡볶이집 맞죠? 네. 떡볶이집이 아닌데? 저 정도 예상했겠죠? 저기 딱인데. 12,000원. 12,000원? 비싸다. 무조건 12,000원으로 깔아야지. 약간 이제 취향이 다른 느낌인 거예요. 나는 이제 떡볶이 시장 거 같은 이런 떡볶이를 얘기한 건데 은주가 스타일이 약간 럭셔리 스타일이에요. 럭셔리하고 이런 게 제가 또 잘 어울리긴 하는데 몸이 안 받아줘. 자, 그리고 여기 계란이 1,000원인데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는 거 같아요. 저 계란, 단백질 안 먹고 와서 계란 먹어야 돼요. 뭐 계란 먹고 계란 삶아오라니까. 계란 먹고 계란 삶아오라니까. 아, 여기 분위기 다운시켜요. 아니, 다운되더라고요. 사실은 아까 밥을 많이 먹어갖고 난 그게 오늘은 밥맛이 별로 없다. 니네들이 알아서. 아, 저런 그 초반에서 최악이야. 오지 말던가. 사장님 여기 2인분 여기 2인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명 6명인데. 난 안 먹어. 너도 안 먹잖아. 넌 먹으면 좀 기습해서 너 먹어? 예. 미디움이요? 미디움. 라면 하나씩 넣어드려요? 아니요. 두 개씩 넣어주세요. 두 개씩 넣어드려요. 네, 까르보나라 두 개 더 주시고요. 계란도 여섯 개 주세요. 천도박이 못난이 밥은 하나인 거죠? 그만! 네. 둘이야! 물 먼저 드릴게요. 물은 내는 거 아니죠, 이거? 네네. 물 서비스인가요? 네. 아이고, 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물 네 개 더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하나에 하나씩 먹어, 하나에 하나씩 먹어. 아, 물이 페트병에 나오는데 보내는 거예요. 1인 1불 해요. 머리 아파. 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와? 오. 떡볶이 먼저 드릴게요. 야, 우와. 뭐야, 여기? 불고기야, 해물. 뭐야? 와, 해물. 쪼쪼가 해물. 이거 불고기. 요리네, 요리. 떡볶이가 맞아요? 초간색? 야, 맛있겠다. 재료가 좋다. 만 원이야, 저기. 초안 그릇은 만 원. 저 소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계란이 다 달래되는 걸 왜 몰라? 그게 뭘 먹여서 키웠냐에 따라서 혼날 줄 알았어. 계란이 그 맛도 다르고 네. 질도 달라. 그 직원들 좀 질 좋은 거 좀 먹이지 마. 다 난리야, 아유. 관장님 덕분에 이런 떡볶이도 먹어보고. 내 덕분이라고 얘기하지 마. 부담스러우니까. 관장님 덕분이죠. 아니야. 또 오랜만에 무한리필 아닌 곳에 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좋긴 한데 난 무한리필이 뭔가 편해. 먹을 때마다 계속 돈이 쌓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거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그런 짠돌도 아니고. 어? 근데 이런 데면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있는 거야, 사실은. 왜 이렇게 음식을 속이 불편하게 먹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 사실은. 그래서 무한리필집만 가야 돼, 사실은. 떡볶이 먹으러 왔는데 라면 먹은 것 같습니다, 이게. 떡이 없네요. 아이고. 아, 몇 개를, 잠깐만, 몇 개를 꽂은 거예요? 꽂이에요? 아,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떡을 지금 다 꽂은 거죠? 네. 어, 저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이럴 때는 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식가들은 하나씩 먹으면 팔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찍어서 그냥 쫄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막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그냥 적당량 이렇게 했어요. 본인 밥에. 그런 것도 있었고. 대박. 고마워. 투하기 직전까지 먹었다고 하면 거짓말을 못 해야 될까. 아, 그... 아니 근데 이 집이 떡이 별로 없나 봐요. 몇 번 먹지도 않았는데 떡이 안 보여요. 어, 신입들은 많이 놀랬겠다. 희한하네. 다 드시고 나서 떡이 없다니까. 어떻게 나오지? 옆에서 드시는 순간에 기억이 살짝 사라지신다. 옆에서 문건 다 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소스 국물에 밥을 비벼 먹고 싶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원장님 원래 그렇게 진짜 많이 드세요? 저는 그냥 적당량 먹어요. 그냥 먹고 싶은 만큼만. 적당량? 네. 밥맛이 별로 없다. 니네들이 알아서 시켜 먹어. 왜 이렇게 음식을 속이 불편하게 먹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 안 드신다고? 아니, 먹진 않아. 그냥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해서. 줄라고 넣어. 줄라 그러지 왜 먹어 내가 이런 걸. 줄라 그러지 왜 먹어 내가 이런 걸. 내 개수가 몇 개 안 나와서. 나 3살이지. 저요. 밥맛이 별로 없다. 니네들이 알아서 시켜먹어라. 아, 밥맛 없는 향 치고는 너무 드시는데? 그래, 이제 점점 작거든. 야, 근데 뽑으려고. 완전히 맛있죠? 맛있죠? 물론 맛있겠지. 아, 맛은 있네. 잘 드시더라고요. 제일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접시 크기 자체가 틀렸어요. 운전 생각. 한 마리 넣었습니다. 운전 중에 본심이 드러났네요. 한 마리가. 내일부터 출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공감하시잖아요, 솔직히. 개그스럽게 드시잖아요, 솔직히. 남다르다. 사회생활을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저렇게 저런 데 갔는데 제가 또 안 먹으면은 정말 불편하잖아요. 배려 돋네요. 아, 근데 분명히 속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 이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아, 음식 나오니까 속이 좀 좋아지나 봐요. 직원들 배려하려고. 아니, 또 이게 먹으면 또 잘 들어가요, 또. 이상하게. 혹시 그 신입 직원분들, 저희 관장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양푸르지. 아, 양푸르지. 이거 보셨나 보다.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걸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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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아, 그래? 진짜 저 오리지널 발음이다. 걸베이. 내가 요즘 어디 가면 사람들이 동전도 던져줘. 응? 저희 관장님 드시는 거 보시면 왜 걸백인지 아실 거예요. 저 관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세요. 뭐 관장님이 안 좋아하는 건 없어요. 제가 일단 드시고 후에 한번. 안 먹는 경우는 없어요. 잡식이시기 때문에 다 드시면 무조건 드시면. 흡이 파워. 다 우겨 먹습니다. 회원들이 저렇게 먹으면 혼돈 해야 되는 거 좋던데. 딱 다 먹고 나면 또 먹고 나면 그냥 입맛이 아니야. 자, 그거 뭐야? 네 이런 거 먹어봤나? 이런 거? 이거는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지? 많이 먹어. 제 입맛이 나. 네 입맛이 안 맞아? 안 맞아? 네. 안 맞는데 입엔 들어가네. 진짜 김치 한 젓가락 먹고 싶어. 아, 좀 느끼한 거. 정태도 고급스러운 척 하지 말고 너도 처음 먹어보지? 처음 안 먹어본 척 하려 했는데 좀 처음 먹어. 그래. 똑같이 지금 뭐 성수나 다르게 고급스러운 척 해. 저는 항상 이제 좀 짠 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멀근 고급인 거 안 먹어요. 느끼하기도 하고. 왜 먹는지도 잘 모르겠고 김치가 많이 땡겼습니다, 사실. 크림 파스타 이런 거는 먹어봤는데 그 허연 거
아, 그래. 너 같은 거 아닌가? 네. 크림 파스타 가루 바나라를 비슷한 거 아니야? 비슷하지 않아요? 뭐가 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허연 거예요. 허연 거 그냥 주니까 먹는 거지. 와, 쫄면. 와, 시름 크림 떡볶이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와, 시름 크림. 왜 라면집이 오셨네. 와, 배틀 붙었다. 푸드 파이터들. 종훈 원장 안 느끼한가 봐. 종훈 원장님이 저렇게 약간 느끼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좋아한대요. 어... 간장님 여기 오길 잘했죠. 떡볶이는 무한리필 집이 싸면서 했거든. 무한리필. 그럼. 떡볶이는 무한리필이 정말 짱이야. 무한리필 집에서 쓴 돈이 소고기 때가 그때 14만 2천 원이었어요. 닭갈비가 8만 7천 원이고. 떡볶이가 일단 6인분, 네. 까르보나라 떡볶이 2인분, 라면사리 4개 넣고요, 달걀 10개, 차돌박이 주먹밥 2인분, 머쉬룸 크림 떡볶이 2인분, 그 외에 여러 가지 토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즉석 떡볶이 6인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는 떡볶이가 아니에요. 아, 양이 다르죠. 냄비로 양이 나오는. 다르죠. 예. 얼마죠? 자, 과연 얼마죠? 얼마 나왔을까? 많았구나. 와. 17만 원. 와, 떡볶이 먹으러 왔다가 이거 떡볶이 먹으러 왔다가 17만 원 처음 내보네. 그냥 옥상에서 계란하고 라면 끓여 먹었던 게 좋았던데. 떡볶이 사다. 그게 훨씬 맛있어요. 아, 근데 떡볶이 17만 6천 원씩 드시는 분은 많지 않을 텐데. 지금 몇 명이었죠,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 최고는 그 얼마 전에 그 닭갈비 무한리필 집 있죠? 네. 그 집이 최고예요. 왜요? 제일 저렴했으니까. 네. 1인분이 얼마였죠? 1,900원. 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 네, 정확하죠. 왜 또 가려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1,900원. 아, 가격을 생각하지 말고 저기 맛있었죠? 네. 아니, 저렇게 나오는데 안 맛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격을 떠나서. 그러니까. 고기에다가 옆에 막 해물 보셨죠? 안 맛있겠어요, 그게. 재료가 좋더라고. 그럼요. 다시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다시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어디요? 여기요. 저기요? 예. 닭갈비집 간다니까요? 아, 다시는 안 간다. 1,900원짜리 닭갈비집? 거기가 짱입니다. 다른 사람이 쓰면 갑니까? 가야죠. 가야죠.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 가야죠. 가요? 동훈이 원장이 쏜다. 가야죠. 동훈이가 쏘면 더 갈 겁니다. 동훈이가 한 번도 쏜 적이 없어서 한번 가야 돼요, 이제. 아,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된 게 두 명 직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만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아끼실까 그게 좀 걱정되는데요. 이제는 외식은 없죠. 외식은 없고 라면. 이제 무한리필도 사실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한리필도 과하다. 네, 옥상에서만 먹는 거죠. 옥상에 텃밭 갖고 와서 거기서 재배해서 먹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네. 무한리필은 그냥 가라고. 네. 거기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 목은 다 벌게 돼 있어. 아, 먹는 것까지. 그러니까 가라고 그렇게 짜게 굴지 말고. 무한리필까지만 줘야 되겠지.